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일본의 스기야마 고 선생님이 저술한 전과의 응급 초음파 도라노 막기 참고서란 뜻입니다. 이 책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궁난소 질환 증례입니다. 첫 번째는 난소 출혈, 오바리안 헤모라지. 두 번째는 오바리안 시스터 토전, 난소 낭종경 염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례는 복강내 농양, 인트라 압도미널 압셰스인데 IUD 삽입에 의한 인펙션입니다. 인트라 유트라인 디바이스 피임 기구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례는 난간유 농증, 난간의 파이어 살핑스, 난간의 살핑스. 다섯 번째는 자궁 부속기 부속기 염증, 유트라인 아데나데다이티스. 다섯 증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 난소 출혈, 오바리안 헤모라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32시 여성으로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A 영상이 난소 출혈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궁의 장축상으로서 더글라스와의 태낭 제스테널 샥을 의심하는 낭종이 보이고, 제스테널 샥을 의심하는 낭종이 이렇게 보이고, 주위에는 불균일한 저에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불균일한 저에코가, 여기 불균일한 저에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위의 칼라 도플러에서 낭종 부위 주위와 자궁 측에, 여기 유트러스입니다. 자궁 낭종 주위와 자궁 측에 혈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늑골궁화 스캔에서 비장 주위에 비장 늑골궁화 스캔에서 늑골궁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간 우엽을 관찰했습니다. 라이트 리버지요. 주위에 스캔에서 간 표면에 에코프리 서페이스가 보입니다. 에코프리 서페이스 액체 저류상이 여기에 보입니다. 액체 저류상. 그 다음에 좌측 늑간 스캔에서 비장 주위에 스프린이죠. 주위에 에코프리 서페이스가 관찰됩니다. 이소성 임신, 엑토픽 프레그넌시 파일을 시사했지만 임신 반응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소 출혈로 판명되었습니다. 난소 출혈은 배란 씨의 난소의 상처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란 때이 오바리의 상처가 오버레이션된 부분과 아물지 않고 계속 브리딩을 일으킨 증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소 출혈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증례는 난소 낭종경 염전입니다. 오바리안 시스터 토전입니다. 69세 여성으로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난소 낭종경 염전입니다. 이게 낭종이고 이쪽이 방광입니다. 이큰게 유리니리 브레드가 아니고 여기 유리니리 브레드가 클랩스 되었습니다. 하복부 종단 스캔에서 방광 부위 관찰성입니다. 용량이 적은 클랩스된 방광 두 축에 낭종이 보이고 복측에 보이고 낭종 내에는 내부의 에코라 객백은 보이지 않습니다. 팽만한 방광으로 오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배뇨상을 확인해 가면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에는 압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난소가 낭종경 토전을 일으킨 겁니다. 다음에는 IUD의 감염에 의한 인트라도미널 업셰스 복강내 농양입니다. 50세 여성인데 우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요거는 복강내 농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트러스고 유트러스에 요거 선상고액호가 IUD입니다. 요건 퍼스가 되고 요거는 방광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IUD에 의한 요거는 발론이 됩니다. 발론이 됩니다. 이 환자는 컨벡스 탐척제를 사용한 확대 영상에서 유트러스 근방위의 횡단상입니다. 자궁 저부 우측에 종대된 난간 요건 아니고 자궁 장축상으로서 방광 내에 발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보다 두측 자궁의 점백에 에코 프리 서페이스에서 자궁벽의 윤곽이 명료하게 관찰됩니다. 자궁 내광의 선상 고액호는 피인구 IUD입니다. 본증 내에는 피인구 인트라유트라인 디바이스에 감염에 의한 복강 내 농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례입니다. 예, 다음 증례. 요거는 난간류 농증입니다. 파이오살핑스 31세 여성으로 미열 하복부 팽륨 하복박 뺑뺑이제가 왔습니다. 단간류 농증입니다. 난간입니다. 난간이 딜라테이션 되고 퍼스로 차 있는 겁니다. 하복부 정당상에서 용량이 적은 여기에 클랩스된 방광이 여기에 유리너리 브레드가 여기에 있고 요거는 유트러스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에 두 측에 15cm 크기의 낭종이 관찰됩니다. 낭종의 점백에 가스를 생성하는 다중에코. 낭종의 점백은 사진이 뚜렷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다중에코가 보입니다. 다중에코를 동반한 선상고에코가 보입니다. 낭종 내에 내부 에코와 객백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위에서 암적색 장액성 분비물이 다량 확인되었습니다. 적출 포본에서 본증례 같은 유래 장기의 적출 포본에서 본증례가 같은 증례에서 자유 유래 장기의 동정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이오살핑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궁 부속기염 유트라인 아데넥사이티스입니다. 요거는 47세 여성입니다. 우하복부 통증 충수염 의심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요 자궁 부속기염증의 단축상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게 여기 유트러스입니다. 유트러스입니다. 컨벡스 탐척제를 사용한 확대 영상에서 유트러스 근방의 횡단상입니다. 자궁 저부 우측에 종대된 난간 난소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난간 난소입니다. 여기 요로에 보면 난간과 난소입니다. 난간과 난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링상의 낭종 부위가 보이고, 이 부분에 압통이 있습니다. 충수를 검사했습니다. 충수를 선생 탐척자로 감찰했는데, 충수에는 종대라든지 압통이 없고, 청구조도 명료합니다. 여기 터미널 일륨, 소아스머슬, 아펜딕스. 그러니까 요거는 아펜디사이트가 아니고, 추보 오바리안 업세스, 유트라인 아데넥사이티스, 자궁 부속기 염증이었습니다. 예, 선생님과 같이 오늘 자궁 난소 증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